어떤 얼굴이 코필러가 잘 어울릴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코필러가 잘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얼굴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고 내 얼굴은 어떤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는 코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오지 마시라고,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 나는 좀 애매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평소 나의 컴플렉스를 자극하고 더 나쁘게 만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필러 얘기할 때는 항상 코수술 얘기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코수술이 모양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코에 실을 넣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코수술을 할 때 방해가 돼요. 코필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코수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실을 넣게 되면은 뒤에 하는 사람이 마치 코 재수술하는 것처럼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코필러를 4번 정도 한 다음에 코수술을 했습니다. 아니, 한 게 왜 이래? 네, 좀 저는 자연스럽게 했어요. 코필러를 할 때는 코끝에가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콧대가 위주로 올라오게 되고 코끝은 많이 올라오지 못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어져 보여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코필러를 할 때는 콧구멍 모양에 한계가 있어요. 제일 자연스러운 모양은 콧구멍도 같이 길어지는 것인데 코필러를 했을 때는 콧구멍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또 심플한 코수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넣고 귀염골만 사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론 귀염골로도 비중격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 콧구멍 모양이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자, 코필러로 코끝 모양을 내는데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의 피부가 좀 얇고 부드럽고 공간이 있고 코끝에 연골이 좀 힘이 좀 괜찮다, 좀 티가 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코끝에 콧망울이 넓어지는 것도 좀 덜해요. 예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서는 코끝에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과량 주입 시, 아, 저 또 오타냈어요. 과량이 아니라 과량 주입 시 코끝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코끝에 혈관이 눌려서 괴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넣어도 한국 사람들은 코끝에 피부가 두꺼울 때가 많기 때문에 과량을 주입했을 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좌우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설상가상 코끝의 연골에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넣으면 자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층이 튼튼해야 2층을 올려도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1층이 약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다음 중 코필러를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 하면 안 되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자, 누구냐면 이 중에서 얼굴이 제일 기신 김고은님입니다. 저 요즘 작은 아씨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연기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김고은님이 어떤 사진에서 찍히면 콧대가 좀 낮지 않은가라고 찍힐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코 필러만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코가 길어지면서, 정확히 말하면 코의 시작점이 원래 여기였던 사람이 이 위로 길어지면서 코가 길어 보이고 얼굴의 중간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김고은님께서는 얼굴이 약간 기신 스타일인데 이거보다 더 길어 보이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얼굴이 좀 긴 편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내가 앞으로 조금 더 길어 보여도 될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코필러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광대가 좌우로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로 세로 비율상 가로가 넓을 때가 많잖아요. 얼굴이 약간 동그랗고요. 이런 분들은 약간 코필러를 조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 김유정님이나 김소연님께서는 너무 이쁘시고 코도 사실 적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예뻐지려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얼굴인데 이분들보다 코가 낮다, 아, 그럴 때는 이 콧대가 좀 올라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중 코필러로 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신민아님과 김혜수님입니다. 아, 다시 한번, 이 두 분은 코필러 안 하셔도 돼요. 코수술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사진 가져왔던 분들이, 이분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분들을 모아놨는데 여기서 뭘 더하고 뭐 뺄 게 있겠어요. 하지만 내 얼굴이 광대가 약간 넓은 편이고 동그란 스타일이다, 그런데 콧대가 좀 낮다 하는 분들은 코필러를 조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유나님도 너무 예쁘시죠. 하지만 얼굴형이 이분을 약간 닮았는데 아, 콧대가 좀 낮아서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진짜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코필러를 하면서 코의 시작점이 좀 더 높아지면서 코 전체가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얼굴이 중간 부분에 중안면이 길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참 너무 예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코필러 얘기 나온 김에 아, 코필러 하면 무조건 콧대 넓어지냐? 라는 얘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콧대가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량씩 주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돈을 벌기 좋은 것은 한 번에 많이 넣고 돈을 한 번에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을 책정하고 많이 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양이라도 여러 번 시술하게 되면은 병원에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제 돈 벌기에 틀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위해서라면 소량씩 주입하는 게 좋아요. 뼈가 있고 피부가 있는데 필러를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좌우로 퍼지려는 힘이 강해요. 근데 소량씩 넣었을 때는 뼈가 있고 필러가 있으면 좌우로 퍼지려는 힘이 약한데 한달 정도 지나면 이 필러가 주변 조직에 둘러싸여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힘을 이용해서 다시 위로 올리는 게 더욱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퍼지지 않게요. 그리고 옛날에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구멍을 내 가지고 필러를 쭉 이렇게 짜고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커다란 하나의 방에 필러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좌우로 퍼지거나 위아래로 또 움직여서 이 매불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셀 테크닉을 이용해서 방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작은 방을 만들어줘서 위아래로 이동도 덜하게 만들고 좌우로도 이동을 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좁은 모양을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콧대를 좀 좁게 만들어서 이게 시간 지나면서 좌우로 물을 끌어들이면서 살짝 퍼지거든요. 그러면 퍼져도 처음에 좁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코가 좁다 그러면 면봉으로 좀 몰딩해서 약간 펼쳐주거나 아니면 추가 시술해서 더 코를 높여주면 조금 더 폭이 더 넓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담으로 코 필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코 수술도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그분들은 어디냐? 이 눈두덩이나 이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눈이 쑥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콧대가 낮았을 때 그때가 더 이상해요. 그게 더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눈두덩이 이마가 올라온 사람들은 콧대도 올라와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결론은 코필러를 하면 좋은 사람은 얼굴이 둥근형이거나 광대가 좀 크거나 그렇게 해서 또 친근하고 귀여운 얼굴, 그리고 눈두덩이나 이마가 돌출되어 있고 눈이 들어간 사람들은 콧대가 낮은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얼굴이 긴 분들은 되게 주의해서 해야 되겠고요. 코의 시작점, 코가 원래 이렇게 생겨서 코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코필러를 해서 이렇게 채워주면 코의 시작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코 수술도 심플하게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코 수술 할 때나 코필러 할 때나 얼굴이 긴 것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이 좀 무뚝뚝한 스타일, 이런 분들도 콧대가 올라오면은 더 무뚝뚝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좀 도도하고 약간 좀 무뚝뚝한 사람한테 허우 쟤는 좀 콧대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도 콧대가 올라오면 약간 무뚝뚝한 느낌이 좀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마랑 눈두덩이가 낮은 사람들은 콧대를 너무 올리면 또 안 됩니다. 미간 이마 눈두덩이가 낮은데 콧대가 높으면 그때 아바타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코필러를 하면 어울릴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 컴플렉스만 더 더해질 사람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